자,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이번 주 각국의 금리 결정 이슈가 한 주간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요. 미국은 이제 FOMC가 14일, 15일에는 ECB 통화정책회, 16일에는 이제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좀 앞두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이슈가 한 주간 동안 증시에 좀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금리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좀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향후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에 앞서서 FOMC에 앞서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13일 날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4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CPI는 5.2%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제 5.0, 5.25보다 약간 좀 낮아지는 그런 수준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FOMC를 통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매파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이제 이번 주 이제 베이비 스텝을 0.25%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금융 완화 정책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번 주 이제 그 한 템포 쉬어가는 FOMC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융 동결을 통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 추가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매수를 좀 추가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양호했던 종목군 중에서 일단은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짚어볼 것 같은데요.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테슬라가 약 4% 정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에 반면에 기술주들은 약간 좀 추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8주 만에 기술 펀드에서 약 12억 달러가 유출됐다는 발표 소식이 나면서 기술주들, AI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주춤하기도 했는데요.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포커스는 전기차 쪽으로 추가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난주 수급이 좋았다. 전기차 종목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이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. 네,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종목, 전기차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 뭐 전기차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2000G 대장주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입니다. 약 1,860억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가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고요. 기관도 약 812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4위에 오른 종목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한 해 보게 되면 6,400억 정도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수급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나타날까 일단은 뭐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해서는 시장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점, 글로벌 소비가 둔화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은 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요. 테슬라의 이제 중국내 판매량이 지난달 전년보다 약 142% 정도 증가를 했고 중국 외 시장에서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는 약 35%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우려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호조가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 2분기에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내는 등 1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IRA 관련해서 AMPC, 미국 내 이제 생산 관련된 이제 양에 비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상당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AMPC를 통해서 영업이익 증가 분이 올해 약 4,700억, 내년도에는 1조 1,000억,
2025년도에는 2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모멘텀들이 실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엘리오너스로서는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도 보게 되면 지금 월봉상으로는 60만 원을 종가상으로 좀 돌파를 했었고 작년 11월 달에 62만 9천 원 최고가 작년 최고가였었던 점을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이런 60만 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해서 새로운 신고점에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그러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모멘텀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주고 있는 엘리오너스에 대해서 이번 주 좀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엘리오너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외형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